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불교 TV가 우리 불자들을 손으로 태어난 지가 이번 금년이 10년째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모든 언론이라든지 이런 기계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영상 매체물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만약 우리 불교 종단에 이러한 불교 TV 하나가 없었다면 이거는 엄청난 뒤처진 일일 겁니다. 10년 동안 때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도 있었고 무척 고비도 있었는데 이러한 10살이라고 하는 성인으로서 이 나이를 채워주신 여러 애써주신 분들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마워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불교 TV가 커난다는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바로 몇천 명 몇백만 명에게 바로 불교 포교를 하는 우리 자신들이 포교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불교 TV가 결코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전전상승해서 누구나 다 법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집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원을 가지고 오늘 법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산 유엄선사라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스님이 계셨는데 제자들을 놓고 전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전생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어떤 수자에게 니는 전생에 이리이리 했었는데 그래 놓으니 지금도 저렇게 잠만 많고 이놈 자식이 공부를 안 하지 하니까 우남스님께서 묻기를 자기 스승인 약산 유엄선사에게 스님은 그럼 전생에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오. 스님은 전생에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머니는 전생에 무엇이었길래 나하고 이렇게 만났습니까? 하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도 준비를 안 해보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근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 내가 어제 고시위원으로서 시험감독 가면서 이 장삼을 못 입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깔깔이 여름 장삼을 입고 갔더니 아 스님 어떻게 여름 옷 입고 왔습니까? 오늘 더우면 여름이지 무슨 그런 걸 신경을 써. 겉에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마음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농사가 지어지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과연 내 전생은 어떤 사람이었고 내 남편과는 전생에 어떤 관계로 일찍 돌아가셨고 저 아들, 딸, 며느리는 전생에 어떠한 인연으로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너무 놓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주로 그런 데 대한 이제 질문들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우남 스님이라고 하는 제자가 스승인 약산 유엄선사 스승에게 묻기를 스님은 전생에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약산 유엄선사는 나 모양으로 키가 조그만했어. 키가 조그만했던 어른인데
스승이 대답하기를, 야, 내 전생을, 당신은 전생을 아는 분이니까 내 전생을 말을 하려면은 정말 목이 메일 일이다. 기가 막히고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차 지옥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때로는 축생으로서 밭을 갈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억울함을 당해보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걸어온 일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대단스러운 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불교 신도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일이다 생각을 할 때 전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불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어. 모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생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앞에 있고 내생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 이 말이요. 나는 내생을 안 믿고 이 앞에 있는 처사님은 내생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저 양반은 내생을 믿기 때문에 금생에 못 이룬 것은 내생아도 또 애쓰고 내생에 또 애쓰고 언젠가는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언젠가는 부처가 되기 때문에 부처로서 살아가는 거고 나는 내생을 안 믿는다면 내가 앞으로 살면 무슨 한 3, 40년 다 살 거예요. 3, 40년 살면 40년까지 가면 전호장 안 죽나 하고 기다릴 사람도 많을게요. 귀찮으니까 오래 살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 죽는 날까지 남에게 부담 안 지고 맑은 정신 가지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 걸 바라야지. 치매가 오고 망령 들어가지고 이 몸뚱이나 말 안 들어주면 오래 사는 건 그건 지옥이요. 지옥이란 말이요. 그런데 내 생을 만일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금생에 딱 죽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끊어졌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 생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희망을 준다는 얘기거든. 희망이거든. 내 희망을 내 생이라는 거예요. 내 희망을. 그러면 불교의 교리 가운데 전생과 내생 윤회를 믿는다는 건 나는 한없이 성장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기 때문에 내생이라는 종교가 믿는 종교와 안 믿는 종교는 앞으로 게임이 안 된단 말이야. 게임이 안 돼. 그럼 약산 유엄 선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오. 전생을 말하자면 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그럼 이 말 끝에는 여러분들이 만일 시어머니가 아주 애를 먹이고 그냥 그렇게 잔소리만 하면 전생에 내가 어쩌다가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아니면 저런 며느리를 만나서 이렇게 가정 파탄이 오는가 하지만 전생을 저 과거를 믿는 사람은 아 내가 과거에 저 사람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었구나. 에너지 법칙에서 내가 한 만큼 오는 것이니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내 허물로 받아들이면 해결 안 될 일이 없거든. 남이 탓으로 돌리니까 이게 안 되지. 내가 지은 거를 분명히 믿으면 그래서 전생과 내생은 내 인생 삶이 철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떡하니 그 약산 유엄 선사는 그렇게 대답을 해서 끝났거든. 그랬는데 그게 물을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장 스승이 그런 대답이 나왔으면 다른 질문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어떤 질문이 나와야 했냐면 그래 그 스님이 천황도 선사라는 스님을 찾아가서 큰 스님 저 약산 유엄 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 전생을 물었더니요 전생에 막 이리이리해서 기가 차서 말로 다 못할 그런 길을 걸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자석아 천황도 선사가 소리를 질러놓고 그렇다면 이 자석아 공부인이 물을 줄을 알아야지.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축생으로 가고 별별짓 당하던 사람이 어떻게 대도인이 돼서 부처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볼 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오. 그렇죠? 그렇단 말이오.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고 그 수자가 그 말 듣자 말자 약산 유엄 선사한테 쫓아왔단 말이오. 떡 쫓아와서 신님 와 부르러. 그러면 과거 그때 스님 이리이리해서 우리들에게 법문해 줄 때 전생을 물으니까 전생 묻지 마라. 그 참 기가 막히다.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축생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에도 큰 말로 하려면 목이 메일 정도다.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길을 걸어온 분이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방편을 써서 이러한 대도인이 돼가지고 무중생이 광명이 되고 무중생이 길을 인도하고 부처가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야. 다시 그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라. 응?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이 답이 달라져. 나는 늘 13살에 절에 들어와서 이 손가락까지 다 부처님께 다 불을 태워서 평생 수행일을 길을 걸어왔는데 고작 45년 동안 오로지 외길을 걸어온 사람한테 신도들이라고 해서 물어보러 온 사람들이 신님 이번 우리 똥간 고치는데 어떻게 어디로 옮기면 좋겠습니까? 스님 우리 아들 이번 장가 보내는데 응? 금해누리하고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내가 한평생 과연 이런 질문이나 대답을 하고 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가? 정말 질문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 응? 과거 전생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인간이 어떻게 대도인이 돼서 부처가 됐습니까? 하니까 그 스승이 대답이 오늘 들어야 할 법문이라. 전생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내생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다. 부처 되는 방법은 말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로 해준다면은 말로 된다면은 그 많은 부처와 조사들이 거쳐갔는데 왜 중생들이 남아있겠느냐. 아무리 사랑하는 6대 7대 독자 외아들도 어머님이 그 외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지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목구멍에 밥을 못 넘길 때 어머니가 대신 밥 먹어줘도 아들이 배가 부를 수가 없다. 아무리 대소변을 못 봐가지고 아들이 외아들이 그렇게 고생해도 어머니가 대소변을 봐줬다고 해서 아들이 배가 시원해질 수가 없다. 인생 근본 문제는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 부처되는 일은 귀로 듣고 이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체험을 거쳐서 내가 내 마음을 길들이고 내가 내 마음이 누구인가를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 마음의 소를 찾아서 직접 소를 타고 필요 없는 구멍을 불어봐야만 알 수가 있지 입으로 말로 설명해서 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제일 밑에부터 한번 올라가 봅시다. 나는 과연 전생에 무엇이었길래 지금 가장 나를 모함을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놓고 전생에 나는 저 사람과 어떠한 약속이 맺어졌으며 저 사람과 어떠한 인연이 맺어졌기에 금생에 이렇게 와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문제가 오늘 해결이 돼야 돼. 그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이 말이요. 만약이 경우에 저 산에 가가지고 오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소리 안 질렀는데도 저 산에서도 오 하고 메아리가 들립디가? 절대 내가 지르지 않는 소리가 메아리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인연이 아닌 것이 내한테 돌아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물며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부부가 되고 며느리가 되는 건 800생, 500생, 600생 인연을 맺어가지고 다음 생에 이렇게 우리 응? 서로 맺어진 거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걸 난 다음에 가서 부부가 돼서 아들, 딸이 돼서 우리 다 풀어버리기로 하자. 약속에 약속을 하고 만났건만 여러분들은 부부가 딱 돼서 그 농사 지어주고 그걸 풀어버리려고 만났는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잊어버렸단 말이야. 잊어버리고 그런 일을 하면 아이고 많고 많은 남자들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쪼다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어? 이 신세가 이게 뭔가? 그러면 자기 약속을 그걸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이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거든 자기 약속을. 당신은 나를 농사짓고 나는 당신을 농사지어가지고 우리가 한 3년 4년 있으면은 점점 더 성장된 남편 성장된 부인으로서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라는 법당을 장엄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단점을 알아내서 고치려고 하기는커녕 단점이 딱 보면 아휴 어쩌다가 내가 저런 걸 만났던고 버릴 생각부터 한단 말이야. 버릴 생각부터. 그거는 우리는 전생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럼 전생을 아는 사람들은 아, 내 아들, 딸과의 관계는 전생에 내가 저 아들, 딸한테 저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보다. 그러니 저놈도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러면 저 아들, 딸들 볼 앞에서 내가 잔소리꾼이 될 게 아니라 턱하니 법당에 가서 절을 하면서 나하고 저 아들, 딸, 며느리, 남편 관계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전생을 알려면 천상 나를 알 수밖에 없고 나는 누구인가? 내 몸속에 잠재의식에 기록된 그 업식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내 자신이 마음을 가라앉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와? 어떤 현상이 오냐 이 말이야.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이 말이야. 부처님께서 오늘 무상사에 모인 대중들 보고 무상사에 모인 대중 등은 앞장하고 잘 들어라. 너희들이 부부가 되고 아들 딸이 되고 며느리가 되고 시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생에 500생 600생 인연이 있어서 그 많고 많은 세월 속에 서로가 풀어야 할 과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 가족이 마음에 들기를 바라거든 네 마음을 저 바다와 같이 넓히라. 바다와 같이 넓히면 어떻게 돼? 바다에 낙동강물이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섬진강물이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에 가면은 전라도니 경상도니 경기도니 충청도니 제주도니 그런 말이 없어. 그냥 바다가 돼버려. 그냥 한 가지 맛 짠맛이라. 그럼 너니 나니 시비가 끝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만일 바다처럼 넓혀버리면 어떻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이 말이야. 아 내가 과거에 강물에서 놀 때는 이름도 있고 걸거치는 거 있더니 바다에 내 마음을 바다처럼 만들고 나니 전부 다 내가 너고 너가 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나와 너희 벽을 허물어버려라. 나와 너희 벽을 허물려거든 난 참선법을 배워라. 참선법이란 나와 남을 초월해서 바로 내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나와 너 그러한 것을 초월하는 걸 참선이라니 우리 한번 그쪽으로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런 말씀.